안녕하세요. 사용에 앞서 간단히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개봉하시기 전에 워터픽 정품인지 확인해 주세요. 오직 워터픽만이 워터픽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에 있는 KC마크를 확인해 주세요. KC마크가 없다면 AS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모델로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키는 워터픽. 다양한 구강 관리, 오직 워터픽만이 당신이 기대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워터픽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조에 필요한 양의 물을 채우십시오. 다음은 수조와 본체의 고무 패킹을 잘 맞춘 다음 수조를 꾹 눌러주십시오. 손잡이 위에 노브를 아래로 내리면서 팁을 손잡이 위 홀에 삽입한 후 노브를 다시 위로 올려 팁이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편리한 사용을 위해 제품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다음은 수압 조절 버튼을 가장 낮은 단계로 맞추시고 세면대 위로 몸 상체를 적당히 낮게 구부리고 팁을 입에 넣은 후 물이 세면대로 흐를 수 있을 만큼 약간 벌리고 전원 스위치를 위로 올리십시오. 치아 쪽으로 겨냥한 다음 원하시는 세기로 천천히 수압을 올리며 치아 세정을 시작하십시오. 세정 시에 치아나 잇몸에서 팁을 물줄기와 잇몸의 90도 각도가 되게 조절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세정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입안은 한결 더 상쾌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당신의 구강 건강을 위해 임상으로 검증된 건강한 습관, 바로 워터픽입니다. 혹시 잇몸에서 피가 난 적이 있진 않나요? 잇몸 출혈은 잇몸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마치 그 색깔처럼 말이죠. 이런 분들이 꾸준히 워터픽을 사용하신다면 잇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입을 가리거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가기 전에 구취 때문에 잠시 망설여지시나요? 구취의 가장 큰 원인은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입니다.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죠. 자칫 무리한 칫솔질로 잇몸을 다칠 수도 있고요. 워터픽은 강한 맥동수로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까지 제거합니다. 또한 워터픽은 교정치료, 임플란트 등 각종 구강 관련 치료 및 수술 후 잇몸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구강치료 후 위생적이고 완벽한 구강 관리는 필수. 치료만큼 관리도 중요합니다. 잇몸 마사지와 동시에 플라그를 99.9% 제거해주는 워터픽. 당신의 잇몸과 치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워터픽과 함께라면 정말 쉽습니다. The only one, 워터픽.